안녕, 아로야. 아로야, 안녕. 저 아로가 수영하는 그 비디오를 얼마 전에 이 할아버지가 봤는데 네가 풀에서 수영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근데 내가 알기로는 너는 수영도 안 배우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굉장히 그동안 열심히 했나 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수영하는 거 보니까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물과 얽혀진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 아마 그게 만으로 한 5살 그때쯤 됐을 것 같은데 난 뭐 서울에서 태어나서 시골이는 것도 전혀 모르고 물이라고 해봐야 목욕탕밖에 모르고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본 적도 없었는데 여름에 내 형님은 나보다 10살이니까 중학생 정도 됐을 거야. 내 난생 처음으로 형하고 같이 양평에 있는 큰 고모댁에 놀러 갔었어. 그러니까 이게 더우니까 형이 가자마자 나하고 같이 강으로 수영하러 가자고 그러고 날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형하고 같이 강으로 갔어. 근데 이제 형이 이제 가자마자 옷을 팍 벗고 이게 수영을 잘했으니까 막 수영하면서 건너가는 거야. 나도 형이 그러니까 수영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나도 되는지 알고 그냥 나도 벗고선 그냥 들어갔어. 이렇게 들어가고 조금 있으니까 물이 이게 넘치는 거야. 그리고 물이 넘치니까 숨도 못 쉬고 물을 먹게 되지. 그러니까 형밖에 어디 외칠 때보다 형, 형 부르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부르는데 말은 소리 들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냥 방울만 이렇게 막 이렇게 퍼지는 거야. 답답하고. 그 다음에 아마 그때 강물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지. 이게 뿌옇게 보이고. 그러면서 발버둥을 치는데 닿았다 말았다, 닿았다 안 닿았다, 닿았다 한다면서 그러면 또 자꾸 깊어지는 느낌이 나서 그때 얼핏 생각에 가만히 있어서 살살 나오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물을 먹으면서 괴로우면서도 살살 이렇게 대보니까 바닥이 닿길래 이렇게 밀기 시작했어. 밀기. 이렇게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얼굴이 밖으로 나오더라고. 물 밖으로? 그래서 아무튼 물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나와가지고 얼른 나왔는데 그때 그 세상을 본 느낌 그것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거야. 물을 많이 먹었지. 그러니까 그래 이제 이렇게 기운이 없어서 모래사장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물이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오는 거야. 물을 토하는 거지. 물 토해야지. 그러면 기운도 없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었어. 그러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도 몰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운 없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형이 이제 그동안에 강을 건너갔다가 건너온 거야. 수영을 잘했네. 수영을 잘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형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 형은 왜 안 했는지 이건 모르겠어. 전혀 모르는군. 전혀 모르는. 동생한테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그렇게 그 어린 나이에 물 때문에 그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그 기억이 나가지고 그거를 지금 너한테 해주는 거야. 그 기억이 항상 생생하게 나. 이제 물론 그거 외에도 이제 물을 가다 보면은 뭐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영을 잘하더라도 항상 물은 위험을 도사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아로야,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알지? 네가 풀장에서 그렇게 혼자 터득
혼자 이렇게 수영하는 걸 알아내고 이렇게 수영을 잘하는 걸 보고 기특하기도 하지만은 항상 물은 조심해야 되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잊지 말아야 돼. 준비 운동. 준비 운동도 해야 되지만은 어렸을 때는 반드시 어른들이 옆에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커서도 혼자만 가지 않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가면은 좀 서로가 돌봐주게 되니까 훨씬 위험이 적겠지. 근데 나는 수영할 줄 몰라. 배워본 적도 없고 또 배우려고 한 적도 없고 물에 대한 좀 무서움이 좀 있고 그런데 네가 이렇게 풀장에서 수영하는 걸 보니까 너무 대견하고 아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 할아버지가 너한테 남기는 말은 물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 그래